그리고 크림은 이게 적양파 추출물이 무려 71%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나 이런 잡티, 그리고 진정 케어까지 가능하다고 하고, 이 크림의 성분에는 이제 비타민 C 유도체가 들어가 있어서 비비 케어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크림의 제형은 겔크림이라고 해서 좀 가볍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, 전혀 가볍지 않고, 그렇다고 해서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요. 부드럽게 발림성이 있으면서 마무리감은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제가 사실 너무너무 만족을 하면서 이 어니언 라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제 크림의 양입니다. 제가 이제 보통 잘 때는 듬뿍듬뿍 바르고 자게 되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일 수도 있지만 금방 닳더라고요. 그래서 제 사심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대용량의 크림이 나왔으면 좋겠다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거 말고는 사실 너무너무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, 혹시 저처럼 이런 트러블 자국,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지 앤트리의 어니언 라인을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